1%대 초저금리 시대. 은행과 증권사들이 고수익을 믿기로 판매한 상품이 있습니다. 한국 최대의 사모펀드 운용사, 라임 자산운용사의 펀드였습니다. 0.8%가 안 나오게 되면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네, 현재까지는 나오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수익률이 괜찮은 수익률이 나올 것 같아요. 전혀 펀드에 손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거의 다 90% 이상 저희는 담보를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모펀드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고위험성 상품이지만 증권사는 안전하다며 펀드를 팔았습니다. 판매 대란으로 어쩌지 했는데 사실 판매 대란은 다 발생되시죠? 네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정작 판매 중단 사태가 터지자 라임 자산 운용사와 증권사 관계자는 제살길을 찾아 투자자들의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어차피 이제 판매 지원 불렀고 이미 다 터졌고 내일 만약에 뭐 기자들이 엄청나게 질문을 할 텐데 그래도 얘기할까 좀 고민하고 있어. 해야 돼. 다 있는 대로 이제 까야 돼. 안 그러면 다 죽어. 안전한 상품이다. 원금 손실 위험이 없으니 문제없이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펀드에 든 고객들에게 장담합니다. 하지만 사모펀드 경영진과 증권사 직원은 따로 만나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고객들의 펀드를 되팔아서 돌려줄 수도 없고 이제는 사건이 터져버렸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으니 다 공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죽는다고도 합니다. 사모펀드 경영진과 증권사 직원들이 나눈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다급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모펀드는 49인 이하의 투자자가 최소 1억 원 이상씩 투자해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이 사모펀드 시장에 핵폭탄급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른바 라임펀드 사태가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 라임자산운용이 판매 연기를 선언했습니다. 이미 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펀드에 맡긴 돈을 되찾지 못하는 사태가 온 것입니다. 믿었던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분석하라! 노후자금을 가져오시면 노후를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책임질 수 있어?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넣습니다. 내 돈이 1억 들어가면 280만 원 남았습니다. 뭐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리스크가 있으면 안 들어갔죠, 이거는. 아,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물론 뭐 투자 손실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이거 마이너스 95%예요, 지금. 선생님 거는? 거의 평균적으로 90% 이상. 지금까지 드러난 손실이 1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한국형 헤지펀드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자산운용업계 리더 열전. 오늘은 그 첫 순서로 라임자산운용의 원종준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원종준 대표는 30대의 젊은 나이에 라임자산운용을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로 키워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희 투자 철학은 공식적으로는 이제 합리적 상상력이고요. 그걸 좀 쉽게 풀었은 게 트렌드와 실적이 만나는 기업에 투자하자라는 겁니다. 2012년 자신의 투자자문 회사를 차리는데 이때 그의 나이 35살. 고객 자산 빵원으로 시작했던 투자자문사는 2015년 자산운용사로 성장. 2017년 현재 자산 규모. 놀라지 마세요. 5천억 원으로. 야, 5천. 자산 규모 5천억 원이에요. 저희 돈은 아니고 고객 돈. 원종준 대표의 성공 배경에는 연세대학교 인맥이 있었습니다. 그가 학창시절에 활동한 금융전문학회 홍보 영상입니다. 원종준 대표는 졸업 후 연세대 선배가 운영하던 펀드 회사에서 사모펀드 관련 실물을 쌓은 후 후배와 함께 라임 자산운용사를 설립했습니다. 또 다른 배경은 대신증권 인맥입니다. 원종준 대표는 2015년 대신증권 출신 이종필 씨를 부사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이종필 씨가 가세하면서 라임 자산운용은 대신증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라인펀드 사태의 또 다른 주역은 대신증권 반포 WM센터 장영준 센터장입니다. 장영준 센터장은 라임 자산운용의 원종준 사장, 이종필 부사장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는 투자 학교와 교양 강좌를 열어 고객의 신뢰를 쌓았습니다. 근데 이들의 키워드가 뭐였냐? 도덕하고 정직이에요. 저희 반포 WM센터는 도덕과 정직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자산을. 이게 써있는데 도덕과 정직만 봐도 경기가 일어난단 거예요. 이 교육을 할 때 매일같이 교육 자료에는 물론이고 시작할 때도 매일같이 도덕, 정직, 도덕, 정직 얘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장영준 센터장은 대신증권 고객을 대상으로 한 각종 투자 관련 행사에 원종준 사장과 이종필 부사장을 초빙해 라임 펀드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라임 경영진과 친하게 지내며 라임 펀드 상품을 개발하고 초창기 투자금을 모으는 데도 관여했다고 합니다. 정말 자주 만났거든요. 뭐 주말에도 만났는데 저한테 연락 오는 거가 야 좋은 일 있어. 뭐야? 그러면 야 이런 이런 일인데 그럼 필요하면 식사도 같이 가요. 그래서 이종필 그때만 해도 라임 회사님이 운영 규모가 안 컸어요. 대체 투자 없었고. 그래서 저한테 SOS를 친 거 야 영준아 너 고객 자산 지금 어느 정도 가용 가능하냐. 야 내가 300개 한 350개 되겠는데 그런 사실 신뢰가 굉장히 쌓이기 이제 시작된 거였고. 장영준 센터장이 평소에 라임 쪽은 굉장히 친분을 과시하고 다녔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냐면은 라임 설립부터 들어가가지고 일을 굉장히 많이 봐줬고 TRS 방식의 투자 운영을 세팅한 것도 자기다. 라임 사태를 키운 또 다른 주역이 신한금융투자였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 자산 운용이 모은 투자금을 담보로 거액을 투자해주는 TRS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한금융투자 PBS에 있는 그 직원이 형, 그러면 대신증권에서 펀드를 만들면 우리가 TRS 구조를 할게. 일단 TRS는 우리나라에 없던 거였어요. 이 구조 자체를 아는 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신한금융투자 너희가 TRS 써줘. 그래서 우리 펀드 이렇게 만들게. 이게 처음에 나온 게 테티스 1호 타이탄 1호였어요. 투자자로부터 모은 라임 펀드를 담보로 잡고 신한금융투자가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을 대신 사주는 계약입니다. 사실상 펀드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해주는 셈인데요. 신한금융투자는 대출 이자도 받고 투자에 성공하면 이익도 나눌 수 있어 손해볼 게 없는 계약입니다. 솔직히 PBS도 갑이에요. 얘네들이 다 자지우지하는 시장인 거예요. 판매사와 증권 PBS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밀어주면 얘네들한테 줄 세우는 거예요. PBS 애들이. 우리가 너네 제대로 한번 키워줄게. 그런데 다만 돈 벌면 우리 수수료 제대로 줘야 되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계약은 투자에 실패할 경우 일반 투자자에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신한금융투자 등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먼저 투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원래 감당해야 할 손실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수익이 생길 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수익이 안 생기면 이게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금융기관들이나 기관 투자자들 당연히 펀드 투자 상품에다가 자신들도 투자를 하고 투자 수익을 얻어가는 건데 자신들만 변제를 받겠다 우선적으로 보험금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불공정한 경기가 되는 거죠. 대신증권 내부에서는 TRS 계약의 위험성을 인식해 판매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의 정책이 작년 2017년 여름부터 아예 레버리지드 상품 팔지 마라. 고객한테 올라갈 때는 좋은데 빠질 때는 그 우리는 그런 거 아니야. 리스크 관리 차원에 팔지 말아야 돼서 제가 아예 다 막은 거예요. 싹 막았는데 이제 워낙 그 장기정장이나 이런 사람 신봉자고 그동안 신뢰가 있었고 네. 수익도 좋았었어요. 네. 18%. 네. 말을 안 들었고요. 대신증권에서 라임 펀드를 가장 열심히 판매한 곳이 장영준 센터장이 있던 반포 WM센터였습니다. 대신증권 반포 지점은 희한하게 증권사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증권 업무를 하지 않는다라고 저희한테 그 PB 자체가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네는 이 상품을 위주로 판매를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특별한 지점이다. 사모펀드는 금리가 확정되지 않은 금융상품인데도 대신증권은 8%의 이자를 줄 것처럼 거짓 홍보했습니다. 그 사실 라인펀드가요, 우리가 연 8%라고 고객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펀드들은 대부분 4%입니다. 그 라인의 다른 고객 타사 고객분들한테 미안한 거가 얘네가 우리처럼 100% TRS 구조를 짠 펀드를 못 만들어요. 수익률이 일단 좋다? 그 당시에 7%는 기본이고 뭐 10%도 다 가져가신다. 태국 다 제하고 1% 안팎의 저금리 시대에 8%대 이자는 큰 유혹이었습니다. 백 씨는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기대 수익 8%면 그리고 6개월 후부터 환매가 가능하니까 이 정도면 해볼 만한데 해서 들어 이거 솔직히 이거 믿고 들어갔지. 누가 그걸 하겠어요. 손실을 볼 경우 개인 투자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TRS 계약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만 아니었어도 손실률이 50%까지 안 갔을 거예요. 근데 TRS 레버리지를 거의 두 배 가까이 걸어놓고 그러니 사실은 이게 손실률 50%만 나도 100%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 그거를 설명도 안 해주고 지들이 TRS 걸어서 지들은 이자 챙겨 먹고 원금도 건지고 나머지 일반 투자자는 거의 원금을 제로로 되게 만드니. 대신증권의 라인펀드 판매액은 1조 1760억 원. 이 가운데 약 1조 원을 반포 WM센터에서 판매했습니다. 장영준 센터장이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 시중 은행들도 라인펀드 판매에 열을 올렸습니다. 사모펀드의 투자 한도는 최소 1억 원입니다. 펀드당 49인까지 투자자를 모을 수 있습니다. 위험이 크고 투자 금액도 커서 서민들이 투자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입니다. 레버리지도 사용할 수 있고요. 파생상품도 사용할 수 있고요. 하지만은 그렇게 자유로운 운영을 할 수 있지만은 그거에 대응해서 이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적격 투자는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하는 거죠. 그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거는 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자산이 많다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전문적인 투자자라든지. 전문 투자자와는 거리가 먼 최 씨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잃게 생겼습니다. 그냥 뭐 부르르 떨리고 3시에 이제 조금 눈을 감아요. 감는데 깨면 2시 반. 또 좀 누워있다 또 깨면 4시 반. 그러니까 종일 잠을 못 자요. 그 이후로 이제 잠을 못 자요. 자기네들이 만들었으면 거기서 표시는 따라놓겠죠. 은행 직원의 권유로 라인 펀드에 가입한 것이 화를 불렀습니다. 정기예금 만기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정기예금이라고 이자가 1년에 뭐 2%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거 조금 더 이제 이자 좀 우세 금리를 해주던가 조금 높은 거 있으면 좋겠다고 이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요번에 그 특별 상품인가 뭐 하여간 그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6개월에 3%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확정금리성 예금이니까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넣은 돈이 1억 5천만 원. 월급이 200만 원도 되지 않은 최 씨가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190만 원이 제일 많이 받을 때예요, 내가. 응? 요새 그 190만 원 받는 데가 어딘가 이것도 사여금이 뭐고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 2,400. 연. 그 세금제하면 요거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받으면서 내가 그 돈을 모은 거예요. 쭉 길면은 또 이렇게 정기예금하고 또 2천만 원 되면 또 정기예금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억 5천이 된 거죠. 1억 5천 모으기까지 얼마나 걸리셨어요? 1억 5천이 한 20년 걸렸어요. 저 입장에서는. 라인펀드의 개인 계좌 수는 4,035개. 당진에 사는 이경자 할머니는 말단 공무원이던 남편의 월급으로 자식을 기르며 집을 장만했습니다. 최근 재개발이 되면서 집을 판 돈 3억 원을 라인 펀드에 넣었습니다. 호봉하라 오를 때마다 내가 그 돈 2만 원 오르더라고. 그것까지 안 쓰고 모아놨다고. 모아서 모은 이 집 한 채라고 겨우.
내가 이 돈을 3억을 받아갖고 은행에다 넣어놓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집값을 내 집 하나 갖기 위해서는 들어가야 한다. 이 돈 있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난 그게 안 들어가겠다 하는 거죠. 절대 난 안 하겠다. 그러니까 뭐 이 아가씨가 막 붙들고 늘어지는 거야. 그 PD라는 아가씨가. 절대 돈 손실날 일은 없대는 나라가 망해면 나지 손실날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안 넘어가. 할머니는 아들의 이름으로 라임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펀드 판매사는 고객의 투자 성향을 정확히 파악해 사모 펀드 투자에 적합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은행 직원은 고객의 투자 정보를 마음대로 기입했습니다. 1번 기대 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는다고 기입되어 있죠. 저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거 설문한 보고 이런 건 제가 체크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 맞습니다. 제가 그냥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라임펀드 사태가 터진 후 할머니는 수차례 은행을 찾아가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는 거기 그것도 답답하고 속 터져서 막 이게 속이 어떨땐 막 미친 않나 가서 막 이 겨울에도 나가서 막 풀 뽑아가서 잔디밭에 풀이라도 뽑아야지 속이 덜 터져. 너무 답답하죠. 너무 답답해서 난 정말 미쳐. 나 이 돈 안 받으면 미쳐 나가. 내가 오죽하면 나 저기 뭐야 어? 대한문 앞에 가서 북칠 거다. 아니면 나 세종대왕 앞에 앉을 거다. 라임펀드를 팔면서 은행과 증권사는 미리 고객의 돈에서 수수료를 떼었습니다. 이경자 할머니의 경우 3억 원에 대한 수수료 580만 원을 미리 뗐습니다. 우리들이 그 재물이 된 거다. 이건 누가 봐도 그렇겠지 않냐. 어떻게 이런 거금을 받아서 넘기는 그 판매 금융사 일본 브랜드 갖고 있는 우리은행 하나는 신한. 이런 그 PB들이 리스크 고지를 전혀 안 하고 너덕시 챙겨갔다는 게 말이 되냐. 고객들 정말. 위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는 날벼락과 같은 일일 겁니다. 더군다나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대형 금융사들이라 믿고 맡겼을 테니까 그 배신감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라임 자산운용의 환매가 연기된 펀드 금액은 무려 1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 펀드는 현재 환매가 중단된 상태인데요. 이 중에는 일반 투자자 손실률이 90%에 가까운 펀드도 있다고 합니다. 1억 원을 투자해 1천만 원도 돌려받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돈마저 언제 돌려받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은 투자자들의 소중한 돈을 대체 어디에 어떻게 쓴 것일까요? 경기도 안산시 S회사가 있습니다. 의약품 개발 등을 하는 회사인데 2017, 18년 연속 140억 원 안팎의 적자를 기록한 기업입니다. 2017년 신한금융투자 출신이 대표이사에 취임했습니다. 다음에 S사는 캄보디아 리조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은 S사에 2년 동안 16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등 금융사들도 투자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투자된 돈이 약 1,100억 원이었습니다. S사는 먼저 약 100억 원의 보증금을 현지 업체에 보냈습니다. 중국 법인에서 투자받은 돈이 사내 자금으로 있었고요. 네. 그래서 5월 10일 날 실사보증금을 그 홍콩 웨리디멀 디벨롭먼트에 보냈고. 캄보디아 리조트 사업은 라움 자산운용이라는 사모펀드가 함께했습니다. 라움 대표 김 사장은 대신증권 출신으로 원종준, 이종필 등 라임 경영진과 친하게 지내며 라임 펀드의 각종 투자를 대리해 왔습니다. OEM 펀드라는 말까지 나오고 뭐 아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아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빅3 OEM이랑 비슷한 거의 동일한 표현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2018년 라움은 캄보디아 개발 업체에 1억 달러, 우리 돈 약 1,0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그 1,000억이라는 실제 자금이 보내진 건지. 그렇죠.
그 실제로 쓰였나요? 그래서 지금 뭔가 실물이 지금 뭐 있는 건지 캄보디아에요? 그거는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이 딜이 딜의 핵심은 예. 이게 막 구조는 좀 복잡해요. 막. 라움 대표는 캄보디아에 보낸 천억 원은 라인 자산 운용의 돈이며 자신은 이름만 제공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펀드가 설정되면 기본적인 뭐 대단한 보수가 아닌 그 일반적인 운영 보수는 들어오거든요. 실제적으로는 다 라임의 돈이고 라임의 결정이고 라임의 판단인데 단지 그 외관만 라움으로 했었고 그거는 라움의 어떤 그 레코드를 위한 거였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내용이에요. 라임 사모펀드가 천억 원의 거금을 투자한 리조트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캄보디아 현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리조트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캄보디아 꺽꿍주. 해안선을 따라 90km를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항을 만들고 호텔과 리조트를 짓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라임 자산운용이 천억 원을 투자한 리조트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중국 업체가 이 사업을 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산타키야. 스콜. 아래. 나가 뭐라 이용. 아 네. 사라사코 리조트. 사라사코. 아마 리조트. 마 아니 커펑 투보 전체 되게. 범인당 다 전체나. 전. 전. 그러니까. 없네. 돈밖에 없네. 딱 더더더 저비 보안 납 햄 달러 우리 햄 지나만 그 그. 라임이 천억 원을 투자한 것은 2018년. 당시 리조트 사업자가 바뀐 것은 아닌지 물어봤습니다. 꺽꿍주 일대의 관광 개발 사업을 감독하는 캄보디아 개발 위원회입니다. 사업자가 지금도 유니언 디벨롭 그룹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Union company from China. Chẳng có quật nè, đi nâng hay quật mà xua nâng mà nhóm bên sật mạch. Tôi đã tờ xe lịch khách tới xong thả được nôm. Thả mà trong xong xua bọn miến là nâng thêm mất chè, chè tạo ai mà nhả nâng. 관광지 개발 시행사, 유니언 디벨롭 그룹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2008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1998년 and also the properties. Yeah. 한국의 S사나 라임 혹은 라움 자산운용이 투자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Lime Asset Management. 어. 아, I didn't know this company. Sorry. Yeah. Anybody knows? Because the investors and also the business partner, they have a contract. Mm. Normally, contract is the
they need to keep secret for each other. So for us, for sales department, definitely we don't know that. And also for other department, if they know, they will not like everybody knows. Yeah, that's why I didn't hear any of Korean company invest here unless they have a buildings which is indicate which company they built this. Then everybody will know. 캄보디아에 투자했다는 천억 원은 어떻게 되었을까? 1억 불 규모의 돈을 넣으신 건데 이게 환매가 된 건지? 아 이게 그 사실 말씀드렸듯이 좀 라임이 하는 건데 이제 라임 사태가 나고 하면서 거기서 뭐 이종필 부사장도 뭐 잠적하고 업데이트가 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뭐 구조는 좀 복잡해요. 뭐 SPC에다 투자하고 그거를 UDG가 지급 보증하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말씀하신 게 SPC는 어디예요? 위탈렌트라는 SPC가 있다. 아, 위탈렌트가 SPC였어요? 예, 예. 라임 펀드의 천억 원을 특수 목적 법인을 통해 투자했고 윤영 그룹이 보증을 섰다는 겁니다. 과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게 만기에 지급이 되지 않아서 UDG 지급 보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국제 중재를 이제 법무법인하고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돌려받기 위해서. 만기가 됐는데도 천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사이 S사의 주가도 폭락했습니다. 라임이 투자한 2017년 4월 당시 주당 3,100원대였던 주가는 현재 200원대입니다. 라임 자산운용은 캄보디아 리조트 사업에서 큰 손실을 봤습니다. 이렇게 부실한 투자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 라임 자산운용에 취재를 요청했지만 조사를 받는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은 이밖에 40여 개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자금난이나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코스닥 상장사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종필 부사장하고 얘기했어요. 야, 좀비 기업도 좋은 거야. 좀비 아시죠? 절대 죽지 않아요. 얘네는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항상 살아요. 네. 야, 좀비 기업이 좋은 거 아니냐? 우린 절대 부도 안 나고 끝까지 가는 기업인데? 야, 우리 이런 기업에 투자하자. 라임 펀드가 투자한 상당수 기업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그런데도 부실한 기업일수록 투자 이익이 크다고 투자자들을 설득했습니다. 운영 규모가 지금 라임이 1위인데 6조예요. 2위가 파이프라인 1조 5천억입니다. 사실 모든 걸 다 독식해요. 좋은 딜은 여기 다 독식을 합니다. 이래서 운영사들이 매우 매우 많이 시기 질투를 하기는 합니다. 사실. 라임 자산운용은 4개 주요 펀드의 손실을 메꾸기 위해 173개의 하위 펀드를 활용했습니다. 라임은 이 펀드들을 장기간 현금화하기 힘든 대상에 투자했지만 정작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금을 언제든지 되돌려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구독하라! 구독하라! 목돈이 필요하니까 아이들이 아직 학생이니까 등세와 등록금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환매 부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랬더니 전혀 문제 없다. 그 부분. 네,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다. 물론 언제든지라는 건 매일이 아니라 매월. 이걸 개방형 펀드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어느 달 5일 날 환매를 신청하게 되면 3일 정도 있다가 환매가 요청이 들어가서 그 다음 달 어느 일정한 시기에 돈이 나온다. 이렇게 신규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기존 투자자의 손실을 돌려막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무리수가 계속 나오고 거기서 자기들이 뭔가 잘못했던 것들이 빵빵 터질 때마다 계속 더 큰 무리수를 두면서 돈이 들어오니까 돈으로 다 메꾼 거예요. 그런 식으로 메꿔 대충 어떻게 이 5%를 4%든 5%든 잘 안 되면 3%주면 그만이니까 이런 식으로 불려가는 구조로 만든 거예요. 돈이 돈을 막은 거예요. 라임 자산운용에는 임직원 전용 펀드도 있었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큰 수익이 날 만한 투자는 임직원 펀드에 몰아줘 임직원들이 수백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펀드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팍 올랐어요. 그러면은 이 돈을 이모님 펀드에다가 옮겨놔요. 이익이 남으니까. 이모님 펀드만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라임의 가장 큰 핵심이죠. 지난해 7월 돌려막기 등 라임 자산운용의 편법운용 실태가 보도됐습니다. 라임펀드가 환매 불능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나돌고 고객들의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대신증권 장영준 센터장이 설명회를 열어 진화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정성을 올 초에 KBA 증권에서 극단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습니다. 뭐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한 쇼크가 왔다라고 가정을 해서 뭐 1금융권, 2금융권이 망하는 상황에서까지 여기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2% 나왔어요. 제가 이런 거 원금 지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안정성 좀 굉장히 높다고 봐요. 환매 불능 사태는 없다며 고객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거 비나 나오면 이거 환매 대란으로 어쩌지 했는데 여러분들 들어간 펀드, 그러니까 반포에서 이제 설정한 펀드를 제외하고 라임자산운용의 6조 중에 몇 개 펀드 제외하고 전부 다 폐쇄형입니다. 만기가 있어요. 환매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만기가 있는 건데. 그래서 펀드는 없어요. 나올 게 없어요. 여러분들 만나면 돼요. 펀드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환매 대란은 없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말씀되시죠? 네,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네. 하지만 지난해 10월 라임펀드 환매가 중단됐습니다. 고객들이 돈을 찾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때 첫날은 정말 띵했죠. 거짓말했지. 뭐 금방 또 나오겠지 했는데 전화 끊고 나고. 끊고 나서 바로 이제 오더라고요. 이게 확 와닿더라고요. 다 넘어갔구나 이 돈이. 날라갔구나. 라임 자산운용 경영진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금번 환매 상환 연기 사태에 대하여 이유 불문하고 당사의 대표이사로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희가 펀드 환매 연기 됐다고 해서 평상에 상환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빨리 최대한 이렇게 해서 원금 플러스 이자 모두 다 상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 내에. 그런데 기자회견 바로 전날 경영진이 따로 만났습니다. 장소는 여의도 라임 자산운용 사무실. 참석자는 원종준 대표와 이종필 부사장, 그리고 대신증권 반포지점 장영준 센터장 등 4명이었습니다. 너 이번 달 400억 원 나가? 솔직히 10월은 안 나가. 11월 돼야 돼. 나 이거 이제 인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이 부분은. 너희한테 탈출하려고 나온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 나 X형 먹었거든? 오케이야. 그래, 그렇다 치자. 이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달라는 거지, 뭐든 간에. 돈만 10월 28일에 달라고. 그 방법을 뭐가 있을지 좀 시켜보자. 지금 펀드에 갈 수가 안 되고. 첫 번째는 순위를 1순위로 당겨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21일날 뭐 신한 우리 다 합치어서 뭐 그 고객들 순으로. 자,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진짜 없어서 그래요. 네. 기자회견 준비도 이제 지금 1도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야. 네. 근데 지금 제가 이거를 그 100%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고. 아, 안 돼요 나. 그 다음에 일단 저희가 이 일정을 가지고 또 저희가 해봐야 되는. 뭘 어떻게 뭘 안 된다니까요. 제발 이거 못 받으면 60억 날려요. 나가. 네. 이거는 방법을 찾아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책회의 다음 날 기자회견을 한 후 이종필 부사장 등 라임펀드 사태의 실무자들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잠적했습니다. 그 많은 파티들이 저희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한순간에 다. 대신증권도 공범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장영준 센터장을 중심으로 라임펀드의 판매부터 환매 중단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신증권 측은 자기들도 모르고 속은 피해자라고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회사의 일탈행위라기보다 이런 것보다는 라임이 불법 운영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뭐 TBS 사람들과 이제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 핵심이거든요. 저희가 한 가지 억울한 거는 이제 수사님께서 사기를 온다는 거예요. 사기를 아니냐 아니냐. 근데 사기 전혀 안 보여요. 저희가 이제 전혀 몰랐던 거고 자영민도 똑같은 거고 자영민도 피해자다라는 걸 갖다가 좀 저희는 좀 강하게 주장을 좀 하고 있고 이게 사실 그 정도만 말씀드리죠. 사모펀드는 운영 과정에서 얼마든지 손실을 볼 수 있는 고위험성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운용회사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되어 있고 설립 요건과 임원의 자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라임 자산운용의 투자는 너무 부실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투자자들은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 상품과 투자 행태가 사기에 가깝다고 주장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일부 펀드에 사기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가 그것인데요. 이 펀드 운영에는 대형 금융회사도 가담했습니다. 라임 펀드 피해자들이 금감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신한 금융 투자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했습니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판매를 지속한 경위를 조사하라. 신한은행은 전적으로 라임의 책임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 신한은행이 직접 판매에 나서기도 하면서 라임과 공모한 정황들이 다수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7년 신한금융투자는 라임 자산운용과 함께 해외 무역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TRS 즉 라임 펀드의 투자금을 담보로 한 대출 성격의 투자였습니다. 이들이 투자한 곳은 미국의 IIG 등 4개의 해외 무역 펀드였습니다. 이 가운데 IIG는 지난해 11월 SEC, 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자산 동결과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IIG는 2007년 금융위기 당시부터 폰지 사기, 즉 다단계식 돌려막기를 했던 업체였습니다. 5억 불 가지고 4개 펀드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이게 결국에는 펀지로 나와서 실체가 없는 IIG라는 애들이 완전히 글로벌 사기를 친 애들이거든요.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무슨 다 남미에 많이 투자를 해서 남미의 그 아르헨티나 망가지면서 다 망가지고 한 건데 라임 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왜 이런 부실한 펀드에 거액을 투자했을까? 신한금융투자는 IIG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IIG는 10여 년 전부터도 국제금융시장에 문제를 일으켰던 곳입니다. 외국계 사모펀드에서 일하는 제보자는 잠깐 동안 인터넷을 검색해 IIG에 관한 자료를 수두룩하게 찾아냅니다. IIG는 케이먼 제도 등 조세 도피처에 여러 개의 자회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캐피탈 하는 회사가 이제 모회사인데 그 회사만 뉴욕에 등록돼 있다 뭐 이걸 뉴욕에 있다 본사가 있다 현재 위치가 뉴욕에 있다 하는 걸 강조하고 실제 그 회사도 전부 다 케이먼 아일랜드 버진 아일랜드 그런 것 뒤에 몰타 뭐 이런 쪽에가 전부 회사들이 지역들 그 옵션 조세 회피 지역에 다 있어요. 조세 회피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강점이 회사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일체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IIG가 운영하는 자산 규모는 약 4,500억 원. 여기에 라임 펀드가 약 2,4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투자 대상 자산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왜 그 작은 회사에다가 리스크가 많은 주로 남미하고 상대하는 그 회사에다가 투자를 했는가? 그 액이 금액았을까? 저는 굉장히 그 좀 의심스러워요. 처음부터 같이 이정필 뭐 부사장이든 말든 어떤 그 뭐 딴 목적이 있은 거 아닌가? 과연 투자를 했는가? 라임과 신한금융은 500억 원의 환매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섯 개의 해외 금융 펀드를 이용해 돌려막기를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라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펀지 사기에 대해서 알고도 계속 고객을 정상적인 것처럼 모집을 해서 가입을 시킨 거였고, 그러니까 공모자죠. 미국의 범죄 혐의는 공모를 한 거고 한국에서는 주범인 거고, 그게 신한 검투가 알면서도 들어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공범으로 보고 있는 거고. 2018년 11월 IIG 펀드는 부실로 청산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라임과 신한금융은 IIG에서 투자금의 50% 수준의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했습니다. 투자자들을 속인 겁니다. IIG는 지금 이제 벌써 지금 거의 막 파산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회수는 막 이미 물건 나갔다, 불가능하다. 무역 금융 펀드 같은 경우에는 판매사들이 사실은 어떻게 투자자를 속이고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이게 민법 제110조에 의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거든요. 사기,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고요. 2월 19일 검찰이 라임 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를 압수수색했습니다. 27일에는 대신증권과 우리은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금검원이 검찰에 수사자료를 넘긴 것이 지난해 9월. 5개월 동안 머뭇거리는 사이 주요 혐의자들은 이미 행적을 감췄습니다. 수수료를 벌기 위해 고위험성 상품이라는 것을 속여서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투자자들의 소중한 돈은 부실하게 투자하고 임원들의 이익을 우선시한 자산운용사. 라임 사모펀드 사태는 우리 금융시장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개인 투자자와 국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하게 생겼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라임 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회사들이 기업 사냥꾼들과 결탁해 벌이고 있는 일들입니다. 정상적인 기업 인수합병이 아니라 작전 세력과 연계해 기업을 망가뜨려온 혐의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활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망치고 유유히 사라지는 겁니다. 금융시장은 산업의 혈관과 같습니다. 비디숍은 사모펀드와 기업 사냥꾼들의 검은 거래를 심층 취재해 후속 보도하겠습니다.